임건호 어린이, 누구든 즐기는 자를 이길 순 없다. 아. 이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이세돌 구단의 명언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. 그렇죠. 많이 이것도 있는 말이죠. 예. 최고가 되려면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똑같이 노력하면 안 된다. 뭐 비슷한 말로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임건호 어린이도 정말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어린이지 않을까 네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읽어보니까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셨던 것 같네요.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임건호 어린이는 광주에서 어제 이제 이 바둑을 위해서 올라왔고요. 네, 광주 교육감배 바둑대회 준우승에 또 경력이 있습니다. 아, 두 선수 장점이 또 비슷하네요. 오승조 어린이는 버티기. 임건호 어린이가 끈기. 네, 뭐 똑같네요. 같은 얘기죠? 네. 자, 오늘 뭐 누가 더 끈질긴 면모를 보여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자, 여기도 역시 그 이 두 칸 구침이 많이 나오면서 역시 같이 파생되는 많이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인데 네. 굉장히 어렵죠. 좀 수익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양상으로는 백이 좀 곤란해 보이지만 흙이 좀 돌이 약해 보입니다. 네,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이 돌이 전부 다 깔끔하게만 잡히지만 않으면 돼요. 뭐 무조건 흙을 잡아야 되는 건 아니고 흙 입장에서 지금 여기로 씌어갈지 아니면 이쪽으로 귀쪽을 젖혀서 이렇게 보강을 해야 할지 이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. 네, 역시 귀쪽으로 선택을 했고요. 그러니까 날일자로 두어서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. 백이 이 자리를 늘게 되면 이 귀랑 수상전이 벌어지는데 사실 귀의 흙 형태도 수가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좀 안전한 수를 둔 거고요. 자, 여기서 사실 임건호 어린이가 선택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. 왜냐하면은 그냥 이걸 호구 쳐서 이 자리를 호구 쳐서 그냥 다 살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형태가 살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 힘들죠. 모양인데요. 귀는 이제 귀랑은 좀 싸움이 안 되는 형태고요.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도 이렇게 두는 건 지금 잘 안 될 것 같고요. 그럼 어디로 두는 게 최선일까요? 글쎄요. 좀 어려워요. 지금 그냥 손을 빼자니 좀 너무 커 보이고 뭐 이럴 때 보통 이제 이렇게 흔들기로 이런 데 옆에를 붙여가는 수도 두고 네. 그러니까 이 흙의 형태가 전부 다 집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흙이 뭐 이 정도 지키면은 한쪽만 이렇게 파괴를 해도 백일장에서 나쁘지 않거든요. 와, 그게 근데 돼요? 다 살리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네, 방금 이현욱 해설께서 안 될 것 같다는 수를 두었습니다. 예, 한번 볼까요? 일단 흙은 이 자리가 일단 급소고요. 백이 이제 다르게 뭐 늘거나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이거는 살 수가 없는 형태고 날일자로 갔을 경우에 붙이면 안 붙이고 그냥 마늘모로 둬도 예, 깔끔하게 죽은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것도 지금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좀 위험해 보입니다. 백이 밀면은 지금 예상해보는 게 이런 창고도가 만들어지는데요. 지금 귀 쪽과 수상전을 하겠다는 생각일까요? 귀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수가 너무 많아요. 네, 수상전은 절대 안 됩니다.